네, 자, 지난 1월 4일 이 시간을 통해서 금리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오르고 이 삼고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와 경제의 최대 복병이 될수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 신삼고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PBR 1에 해당하는 우리 코스피 지수 2350선마저 무너지면서 이 우려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신삼고라는 용어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 삼고, 삼저, 신삼고, 신삼저 어떤 용어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방송은 기업체들이 좀 많이 문의해오는 날이에요. 전부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환율도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채산성 변수가 가장 큰 변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물론 우리 투자자들도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언론마다 신삼저, 신삼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저, 삼고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1985년 프라자 협정 이후에 신삼저가 나와서 80년대 후반에 우리 증시가 코스피스가 1000포인트를 처음으로 기록했던 그때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3조 3고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한국 같은 이 수출 지향적 국가들은 그 대외 가격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대외 가격 변수는 역시 국제금리, 그다음에 환율, 달러 가치가 되겠죠. 그다음에 유가, 요게 이제 세 가지다. 그래서 다른 거 포함시키지 않고 국제금리, 그다음에 달러 가치, 유가, 요 내용을 가지고 세 개가 동시에 올라갈 때,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해서 이게 삼고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내려갈 때는 우리 경제에 도움되기 때문에 삼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삼고와 삼저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뒤에 나타나는 것은 신삼고, 신삼저 이렇게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신삼고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국제금리 오르고 네. 달러 가치 오르고 유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입장에선 불리하지 않느냐. 더더구나 한국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이렇게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이렇게 무역 마찰이 올해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에 따른 여파에 따라서 이러한 그 국제 금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는 신상고 협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요두 가지가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본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꾸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퍼펙트 스톰은 지금 이제 여름 장마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장마철 마무리될 때에는 이렇게 동북아의 계절풍에 해당되는 그 태풍이 발생하는데요. 태풍이 한 개도 무섭습니다는 태풍이 두 개가 발생해서 충돌이 일으켜서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자연재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을 보통 퍼펙트 스톰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계절 분정은 멕시코만 유해 아시겠습니다는 해리케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에는 태풍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 분야 사이클론이 있는데요. 이러한 계절풍이 서로 맞물려서 굉장히 자연재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결국 이렇게 퍼펙트 스톰이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왜 퍼펙트 스톰이 나오냐? 미중 간 마찰 굉장히 태풍급에 해당되죠, 우리 네. 입장에선. 그리고 대외 가격 변수에선 신삼고는 역시 태풍급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맞물려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해 지수가 2800 깨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800 밑으로 떨어졌죠. 네, 그리고 우리 코스피 맞습니다. 지수도 대부분 다 이렇게 PBR 1은 지키지 않겠느냐. PBR 1, 2350일 땐 저가 매수해라 강력히 추천했습니다는, 어제 이렇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310대를 떨어졌네요. 제가 이렇게 지수는 못안 보는 사람입니다. 2310대 떨어져서 2300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위기에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사실 증시라는 것은 그때그때 흐름보다도 구조 문제를 좀 변화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왜 이렇게 신삼고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필요하다. 상황을 이렇게 점검을 했다. 왜 기업체들이 이렇게 사실상 하반기를 앞두고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좀 방송을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은,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도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미중 무역 마찰만큼이나 중요한 신삼고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신삼고 현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금리의 움직임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금리를 내린 것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가 내린 부분이 세계 증시, 세계 경제, 기업 환경, 개인의 재테크의 가장 핵심적 이슈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정상화되다 보니까 초이 출구 전략이다 보니까 이러한 신삼고의 시발점은 금리가 되겠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2015년 12월부터 길게 보면 2014년 10월부터 양적 종료를 계속해서 사실상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상태에서 미국을 중심에서 출구 전략을 지금 추진하는 상태죠. 이게 이제 빅 체인지가 일어난다. 그동안 풀었는데 지금 줄인다. 빅 체인지가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지금의 그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 페드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상에 보유자산 매각한다는 거 시청자는 잘 아시겠고 그다음에 오늘 그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미누신 그 재무장관 입장에서도 흥분이 될 만큼 뭐 5% 간다. 이게 미국의 페드 입장에선 좋을 것인가? 증시 입장에서 좋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오늘은 미국의 그 이렇게 사실 그 증시가 장중에는 한 130포인트 이렇게 되다가 네. 장마패는 100포인트 밑으로 상승폭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2분기 성장률 5% 6% 많이 나올 때는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상 속도를 더 빨리 가져가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것이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된다. 이런 대목을 좀 시장의 흐름을 읽어주시는 분이 그런 것을 좀 지적하셔야 된다. 이 시장 이름은 꼭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잠 마감 지수 가지고 단순히 상승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호재다 이렇게 인식하는 시각은 좀 우리가 지금은 시장은 생명 리듬과 같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부족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시 반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더 자세한 리듬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도 또 어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장중에 많은 사람들은 장 마감폭으로 보면 160포인트 정도뿐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바로 직전에 해설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데 사실 장중으로 보면 45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상해 지수가 2800 떨어지고 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는 배경이 됐죠. 그래서 리듬을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겠냐 하는 각도에서 마지막에 상승폭을 이렇게 둔화시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도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말로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시키겠다는 입장은 이미 예고했었죠. 이거 이제 유럽도 같이 쫓아간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일본은 사실 그 지금의 울트라 금리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시장의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모든 시장 금리가 제로금리 상태를 벗어난 상태거든요. 정책만 따르지 않았을 뿐이지 시장 상태는 이미 제로금리 상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의도와 관계없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자 터키라든가 그다음에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한국도 포함해서 또 이렇게 테이퍼 텐트림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직 한국은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금리를 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폭으로. 그리고 한국도 지금 대내적 문제를 생각한다면 금리를 좀 내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그 자금 이탈 문제에서 외국 자본이 줄기차게 매도하니까 이거 방지하기에서는 좀 금리를 올려야 되겠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시기에 대해서 절절하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그 볼 때에는 지금 국제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시장금리도 그렇고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들이 이제 긴축으로 선회가 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중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금리보다도 네. 시중금리가 달러 가치라든가 네. 뭐 유가라든가 이런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정책은 보이지 않는 금리고 시장금리는 보이는 금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왜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올라가느냐 하면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뭐냐 미국이라든가 미국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행에서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냐면 기준이 되는 코리버금리라든가 그다음에 3개월 CD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는 간접적으로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3개월 CD 금리라든가 이런 시장 금리가 되겠거든요. 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든지 가계변수는 이 시장 금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왜 기업인들이 오늘 신삼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특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그럴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미국의 금리를 올릴 때는 뭐냐? 금리를 올렸죠? 이때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십니다. 미국의 금리 올리고 미국 증시 올리고 미국 경제 좋았는데 왜? 그래서 많은 모든 PB들은 달러 강세된다, 달러 강세된다, 달러 매입을 추천했는데 이때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그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1053원까지 떨어졌을까? 그래서 달러를 산 사람이 전부 손해를 봤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책금리를 올렸죠. 정책금리를 올리고 페드의 출구 전략에서 보유자산 매각 부분, 매각분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금리는 올리지, 시장금리는 뭐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채권 매입 증대시켜, 채권 매입 증대시키니까 오늘 수급상으로 보면 채권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네. 수요가 발생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정책 금리 올 때도 시장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린스펀스 경향이 발생한다니까. 자,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금리보다도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요. 시장 금리 떨어지니까 달러 약세가 된 거죠. 원 달러니 1250원에서 1053원.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한때는 123에서 올해 4월 같으면 488레벨까지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뭐냐? 달러 가치 이렇게 약세가 되다 보니까 달러를 산 사람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되고 기업들이 뭐냐 기업들이 사실상 달러를 보유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손실을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네. 10월부터 자 페드가 정책금리를 인상한 것과 함께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있죠. 그쵸. 그럼 보유자산을 처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유자산을 처분하면 채권 수급 상황은 그만큼 채권 수급량에서 채권 공급 용량이 증가하니까 결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가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자 텍스 컷, 법인세 인하하고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뉴딜 정책 추진하니까 1조 5천억 달러 하다 보니까 재정 수급상에서 보면 자 법인세 떨어지니까 재정 수입은 줄어들죠. 재정 지출 증대하니까 오늘 재정 적자 확대되죠. 그럼 뭐냐 이거 거기서 미국의 그 재무성 증권 소위 국채라 하는 요거 증가하니까 야 국채 금과 신규 발행 증가해 그러면 공급 물량 증가해 채권 가격 떨어져 금리 올라가자 자 페드에서 보유자산 처분하는 문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부에서 뭐냐 국채 발행해 요런 게 상승장을 일으켜서 지금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5년의 금리 인상과 지금의 금리 인상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때 똑같이 금리 인상하지만 사실 지금은 뭐냐 그때는 채권 수급상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네. 수요가 증대하는 것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유자산 처분하고 그다음에 미 트럼프 정부가 채권 공급 신규 분량을 증대하다 보니까 채권의 과다 공급 그다음에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고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이러한 그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시장 금리 올라가 미국으로 자금 들어가니까 신용대출 테이퍼런 대출이 발생해 그다음에 테이퍼런 발생해서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발점이 되는 것이 2015년 대비해서 출구 전략 내용이 상당히 바뀌고 있고 지금은 전부 신흥국들이 뭐냐 대부분 각국들이 경기 방치 안에서 통화 정책이 금리를 올리니까 막히다 보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니까 적자가 발생하고 신규 국채가 발행하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2015년 금리 인상 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자,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5% 되는 것이 반드시 증시 입장에서는 좋을 것인가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동성 많이 풀었죠. 정상화죠. 그런 상태에서 뭐냐.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빨리 가져가는 셈이죠. 그러면 돈줄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증시의 유동성 장세는 네가티브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좀 국제금리 추세를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주도를 하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달러 가치를 비롯해서 통화 가치가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 가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통화 가치는 네. 국제금리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네.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냐 달러가 이제 약세가 아니라 강세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제 시장 금리가 2015년 대비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자금 흘러가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해외 나가 있는 기업 들어와. 이게 기업 리쇼링 그렇죠. 정책. 그다음에 달러까지 같이 들어와. 네. 달러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 내용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책이 변하고 있다. 정책이 변하고 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기업 들어와. 그다음에 달러 들어와. 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가 돼야 미국 기업들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가 돼 해외에 있는 걸 미국으로 들어와야 강세가 되는 거 아니죠? 강세가 돼야 달러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쇼의 캐리 자금의 이론상으로 보면 그래서 뭐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변하고 있는 것도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범 초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그렇게 축소시키기 위해서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이것이 거꾸로 뭐냐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 대중 무역 적자를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확대시키다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달러 약세가 국익에서 도움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본다.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된다 하는 1인 입장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3월에 그 게리콘에 이어서 돌아왔던 커들러 같은 것도 달러 가치가 이렇게 부담돼 제2의 루빈 독트린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다 보니까 올해 그 4월 달에 환율이 그 달러 인덱스가 88레벨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엔 95 급등하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한번 EPD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오늘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95 그래서 신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면 5.8% 올랐어요. 전일 대비. 네. 그래서 인덱스 상황이 95.31까지 가서 굉장히 빨리 올라갔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삼고 얘기를 이런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조금 이따 국제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문제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그 국채금리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신삼고 얘기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환율이 90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환율 112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네. 거죠. 맞습니다. 당혹스러운 거죠. 네. 우리가 보면 사실은 그 금융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2015년 미국의 금리 인상할 땐 달러 가치 강세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500원 전망까지 나온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상 그때 당시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그린펀스버거의 정책 단계에서 금리는 빼대해서 금리를 올리지만 시장금리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강세가 되기 어렵습니다. 3년 동안 피보레이트 1,150원에 상호 5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 그 3년 동안 길게 보면 양적완화 정책 종료 시점서 2014년서부터 달러의 주거래 범위는 그 범위에서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데 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11월 달에 우리 EPD께서 52주 그래프를 한번 원달러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1054원까지 떨어진 게 달러 인덱스가 88레벨까지 떨어진 배경이 이게 네. 올해 그 4월 달이요. 이게 정확히 4월 5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렇게 1,157원까지 이랬었죠. 저게 이제 작년 하반기 때거든요. 작년 하반기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060원대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환율이 떨어진다 하니까 국내 그 이렇게 증권사라든가 여기 나왔었던 전문가분, 여기 나왔었던 전문가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상 5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여기 나서 1,020원, 2분기에 1,020원까지 떨어집니다. 1,000원 떨어집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냐 기업체들 당혹스러울 거기 때문에 저는 화해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있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와 같은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 불과 될 수 있습니다는 그래도 뭐냐 이 방송에선 책임지고 해야 된다. 2분기에 1,020원, 2분기에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900원 떨어진다. 그것도 유수의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 900원 떨어진다 했으니까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방송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지열 사장님께서는 여기 방송에 나오시는 분도 그냥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굉장히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나 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 왜냐? 1,000원 밑에 붕괴될 거를 생각해서 외화 포지션을 진 사람들이요. 지금 난리법석이거든요. 1,120원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요. 분명히 그런 것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 그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되냐. 책임을 안 지면 뭉뚱그려서 자 지금 또 그런 얘기하죠. 1,120원 가니까 1,120원 가니까 또다시 뭐냐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하다가 1,120원 가니까 이거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근거인지 1,120원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일만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또 이런 얘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상 환율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기업체들한테 특히 치명타를 간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서는 사실 30년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기업체의 대기업의 민간연구소 있었고 이렇게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국의 싱크탱커에서 해외 홍보하고 이런 대외경제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문제 할 때는 가장 신중하게 얘기합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기업체든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 굉장히 1달러에 100원만 움직여보시기 바랍니다. 예측컨대 반대로 1달러에 100원만 움직이면 기업체들은 뭐냐? 기업체는 난리법석을 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여기 한국경제TV에 온 사람들의 그 환율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좀 얘기하지 마십사 하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들 충분히 반영하고 저와 똑같은 사람도 저와 그 같은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수만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틀려버린 사람 같은 경우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부터 자 피볼레이트가 1150원에 상하 50원을 움직였지만 올해는 뭐냐? 올해는 이렇게 그걸 50원만 내쳐달라. 그래서 1100원에 상하 50원 정도 해서 하단으로 1050원, 상단으로 1150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 남북한 문제에서 동서독 통합 과정을 빌어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니까 코스피가 3500 가고 원달러가 900원 떨어진다. 엊그제 5월달까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유세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라는 사람이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에 그 이렇게 보면 1100원에 상하 50원 할 때 상반기에는 1050원, 1100원 정도 요래서 주거래 범위가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하시는 그 학생을 두신 기업인이라든가 학생을 두신 부모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익 결제를 하는 기업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새 GBK라 해서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어제 일면 통으로 국내 그 종목이 굉장히 좀 종목 투자가 어렵죠. 삼성전자도 많이 빠지니까. 근데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냐 기술주가 계속해 버티고 있고 환율마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환차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종목 투자는 많이 이렇게 손실을 기록하는데 해외 종목도 굳건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 이 GBK, 글로벌 브로커레이지에서 GBK라는 신종 용어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방송은 올해 2월서부터 이 GBK, GBK가 아주 BK, 국내 종목 투자보다 아주 이렇게 각광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해외 종목 투자, 특히 미국의 이렇게 기술주들 이런 것이 환율 상승과 함께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보면 자, 이런 GBK, GBK에서 해외 종목 투자할 때는 달러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종목 투자하시지 않더라도 이런 해외 종목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매입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그 매입해 놓고 어떠냐면 외화요금 통장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외화요금 통장에 금리가 있어서 금리가 소폭이 아니면 금리 되고 환율 올라오면 환차선이 환차익이 생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지금까지 원달러 아니라 5월까지 한 1060원, 1010원에다가 이것이 1120원을 넘어서니까 사실상 뭐냐? 사실상 지금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1달러당 50원에서 60원 뛰기를 했다. 이게 보통 이제 뛰기를 했다 그럽니다. 외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0원에서 60원 뛰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런 것이 그런데요. 그런데요. 사실상 뭐냐? 이것이 엊그제까지 900원 떨어진다 하다 보니까 1000원 밑으로 떨어져? 1000원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 관련해서 1000원 밑으로 갈 것을 생각했는데 사실상 뭐냐? 이거 1120원 되니까 당혹스러운 거죠.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는 환율 문제는 정말로 신중한 사람이 된다. 정말로 신중하죠. 증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는 자, 증권사의 금융시장의 경험이 지금은 뉴노멀 환경이다 해서 이론도 통하지 않고 관행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에 이렇게 이렇게 뭐 연구원이다 뭐다 해서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경륜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환율 문제 이렇게 해서 쉽게 그 얘기는 안 된다. 그분 다 훌륭합니다. 근데 사실상 과거 이론과 과거에 그렇게 차트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 모든 것이 새롭거든요. 모든 것이 생겨요. 그런 노이즈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경륜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물론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쉽게 환율이 뭐냐 떨어질 때는 1,000원 떨어진다,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더 올라간다. 무슨 근거 이제 1,120원인데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그런데요.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많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오늘 경우에 따라서 원달러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오면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무슨 근거인지 1,120원 더 이상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한 차이게 외국 자본 들어옵니다. 근데 어제도 외국 자본이 사실상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사실 외국 자본이 어제도 한 2,600원 매도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과정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금리 상승 그리고 환율, 달러 가치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유가도 많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중동 정세가 정말 많이 복잡해졌어요. 네, 이 네. 문제는 작년 이렇게 길게 보면 6월 달부터 네. 그 이전서부터 사우디의 왕좌에 난서부터 이 문제를 아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상품 시장에서 유가가 얼마큼 올라갔는지 EPD랑 같이 사실 그 그래프를 보고 이거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죠. 유가가 7%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일주일 만에 7%가 올라가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이게 오늘 전일 대비해서는 이게 일주일 그래프고요. 전일 대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일 대비해서 1% 가깝게 올라갔죠. 네. 그래서 지금 섭사학사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73 때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신삼고 얘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런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배경은 역시 트럼프가 원인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지우기 차원 남이 잘된 것을 꼴을 못 보니까 지우기 차원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이란의 핵협정 타결시키는 것을 사실 트럼프 대통령 꼴을 못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냐.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의 맹주인데요. 순위파의 맹주에 해당되는 사우디를 느닷없이 작년 6월 달에 방문해. 이게 이제 6월 달은 작년 6월입니다. 네. 작년 6월 달에 방문해서 결국 이란의 그 시아파를 작용했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시간이 보면서 더 악화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달에는 사우디 벨트와 초승달 벨트로 사우디 벨트는 아시겠습니다.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미국. 초승달 벨트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러시아. 이렇게 해서 이게 벨트가 형성돼서 1970년대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벨트 싸움이다. 사우디 벨트와 초승달 벨트 싸움이다 하는 이런 구도가 형성됐었죠.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냐. 작년 12월 달 느닷없이 본인들이 이스라엘 수도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결정해야죠. 우리 수도로 있잖아요. 서울인데 예를 들어서 세종시로. 지금 남북 문제에서 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울인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해답하면 트럼프가 뭐냐 느닷없이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수도를 이전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남북 관련해서 현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그 차원다 하더라도 그거 수긍하시겠습니까? 안 시겠어요? 이 경우에 그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전 수긍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죠. 네. 이 수도 이제 상징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현 정부 입장에서 북한 문제 관계한다 하더라도 이거 트럼프가 뭐냐 느닷없이 김정은 만나가지고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결정해놓고 대사관조차도 미대가 생활해서 뭐냐 서울을 철수하고 그다음 평양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강주 기분 나쁜 거죠.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이렇게 작년 12월 달에 예루살렘 선언을 통해서 올해 지난달에는 옮겼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이 유대계의 성지고 그다음에 전통 기독 복음의 성지고 그다음 이슬람의 성보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시리아에서 보면 이렇게 피해 살인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겪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이 그런 사태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동맹국들의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라고 또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사실 그 이런 문제가 네. 트럼프가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분의 그 협상의 기술에서 맥시멈 네. 프레이스요. 초기 단계 아주 강하게 넣는. 근데 뒤쪽에 꼭 이렇게 약화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란을 이렇게 무시한다 이렇게 했다 해도 사실 이란산 원유 수입을 하는 모든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대시켰다. 예를 들어서 뭐 부정적으로 시각을 보겠다 해서
올해 11월 4일까지. 요 11월 4일이 미국의 중간 선거 이렇게 되거든요. 네. 11월 4일까지는 뭐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한국도 뭐냐? 한국도 지금 이란산 석유 수입이 지금 한 달입니다. 6에서 8%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동맹국들은 전부 이란산 원유 수입을 하지 말아라. 11월까지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뭐냐. 이거 일몰 조약이라고 합니다. 사이스트 크로스라는 이런 점인데요. 이 일몰 조약만큼 강력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전전긍긍 하는데요. 이런 과정의 결과적으로는 국제효과가 지금 상태에서는 자 한편에서는 시아파와 그 다음에 순위파가 서로 회원국의 갈등을 보면 아무리 감산 합의 하더라도 이거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느닷없이 트럼프 쇼크해서 사실 그 동맹국 이란 수입을 이란산 석유 수입을 감소다 이런 측면에서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국제 금리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에서 달러 가치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추격을 미치는 이런 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오랜만에 신삼고 신선가 얘기고 이것이 기업체에 대한 가장 뭐 기업 입장에서는 채산성 변수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채산성 변수에 가장 큰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한번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달라 하는 이러한 그 기업체 문의가 있어서 이 한국경제TV가 이 장점이 열린 방송이거든요. 네. 시청자분도 이렇게 문의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 PD라든가 이런 통해서 이게 좀 주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 분위기 또 누구보다도 네트워크를 많이 국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마찰과 더불어서 신삼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경제와 증시의 최대 복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하면 좋을까요? 퍼펙트 스톰이 있죠. 예.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말한 계절풍이 태풍과 태풍의 상승장을 일으킨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자, 한 미중 간 마찰, 우리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마찰. 그 다음에 우리 대외 각국에서 기업의 채산성 변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삼고. 요게 두 개가 동시에 겹친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서 그 원을 보다도 어제 폴크만 교수가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한 거 한국이다. 네. 그 다음에 사실 모건 스탠리가 T10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는다. 이런 것이 사실상 뭐냐. 우리 경제에서 보면 한계 지금 경기 둔화 문제, 그다음에 기업들이 2, 4분기에 삼성전자도 실적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KITA, 이게 한국무역협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이렇게 연구원이라는데요. 이 국제무역은 무역에 특화돼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의 수출 증가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네. 산하기관. 사실 그 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해보면 네. 작년에 우리 수출가의 18%가 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5.5%, 3분의 1 토막 된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 토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중 간 마찰이 세계 가치, GVC는 글로벌 밸류 체인, 그래서 가치사슬이죠. 요 가치사슬, 기업 간 문화, 기업 간 무역, 인터 트레이드, 그 다음에 기업 내 무역, 인트라 트레이드, 이거를 다 이렇게 약화시키기 때문에 한국어처럼 수출에 직격탄을 맞는다. 그래서 뭐냐, 가장 정확하던 한국무역회의 국제무역원은 작년 수출이 18%, 올해는 5%까지 3배를 토막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삼고는 다 채산성이지 않습니까? 채산성. 네. 채산성인데요. 이 채산성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그 이렇게 이익 증가율은 2분기부터 이렇게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증가율. 우리가 봐서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요 문제 좀 시간을 갖고 얘기할까요? 요 문제. 시간이 없습니까? 좀 뒤에. 이 삼성전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대치, 사상 최고치 이렇게 한다 하는데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떠냐? 펄상으로 보면 7배에서 4배로 떨어진다. 3배로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펄을 하면 그만큼 저평가가 높다. 저평가가 높으니까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 청소년기 전반기와 청소년기 후반기를 볼 때 어떠냐 하면 같은 1m70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전반기에서 1m70 든 부모님은 이경원 앵커 이런 분들이 결혼하실 때 적정한 남성의 키를 뭐냐 180 정도로 생각하면 1m70일 때는 청소년 전반기일 때는 절대 키가 증가하죠. 삼성의 절대 이익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도함수 기울기 값이 0보다 크다. 근데 이때 청소년 전반기에는 뭐냐? 기울기의 기울기. 하루가 웃자란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이익 증가를 볼 때는 증가율도 올라간다니. 예를 들어 11%에서 12%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청산이 우위가 우쩌렷쩌렷 했을 때 이렇게 170일 때는 180이요? 그러면 뭐냐? 내 자녀분의 키가 뭐냐면 2m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청소년기 후반기 이때 보면 자 기울기는 키는 자라죠. 1차 도함수 값은 0보다 큽니다. 근데 기울기 성장 속도는 떨어지죠. 2차 도함수 0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선 절대 규모가 큽니다. 키가 커지죠. 그러면 뭐냐? 절대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네. 그다음에 이익 증가율은 뭐냐? 키가 증가되는 속도 2차 도함수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익 증가율은 20%에서 예를 들어서 10%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청소년 후반기에 키 1m70을 둔 자녀분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 내 자녀가 결혼해야 되는데 180인데 키가 증가되긴 하지만 자라는 속도가 둔화돼? 그러면 뭐냐 같은 1m70이라 하더라도 야 이러다간 1m80에 되지 않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우려가 똑같은 1m70이든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 시청자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증권사 페이퍼 보면 사상 절대 규모가 나는데 삼성 주가는 떨어진다. 퍼가 8배에서 4배로 떨어진다. 네. 앞으로 주가가 저평가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익 증가율이 중요해요. 이익 증가. 이익 증가율이 준화되면 키가 자라는 성과가 멋진다. 여기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의 신규 새로운 성장동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핸드폰 갤럭시스가 이익 증가율이 머물되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나온. 그래서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네. 맞아요. 한계 기업 증가 이름은 절대 규모는 아까 누가 절대 기면 이익 증가 2, 4분기가 높을지 모르지만 증가율의 속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이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한국과 한국의 미중 간 마찰과 신상권업장이 같이 동반을 나타나 보니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증시를 사랑하고 한국 경제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근데 파워포트 스톰이 나오기 때문에 네. 기업이 뭐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지금 신상고 얘기 좀 말씀해달라 얘기해달라 이런 건의가 될 만큼 이렇게 지금의 상황이 좀 어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삼고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우리 시장의 영향과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